최근 몇 년 동안 속초시에는 25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4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속초의 자랑인 설악산과 동해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속초시에 들어설 대형 건축물만 53곳에 2만 세대가 넘는 물량이 공급되지만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입니다. 관광지에 걸맞는 도시 경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 주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건축물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25층 이하로 낮추고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일정 기준 아래로 낮추자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상황에 따라 집회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속초는 전국에서 가장 건축 규제 도시가 됩니다. 이는 속초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과 보존을 놓고 속초 지역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정 조례안 심의는 이르면 내년 1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